갈아버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거의 뭐 여름 다 온 것 같아요. 야, 이럴 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야, 시원하면서도 새콤달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비빔국수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이면은 한 가득씩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드시잖아요. 그죠? 우선 오이입니다. 오이. 야, 오이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썰어 주세요. 그리고 양파 한 반 개 정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음 청양고추 두 개. 마찬가지로 또 다다다다다다다다. 사과. 사과도 반 개. 툭툭툭툭툭툭툭툭. 자, 요 재료들은 뭐 고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야, 갈아줄 겁니다. 맛있는 비빔국수 양념장의 재료들이에요. 야, 오이, 양파, 청양고추, 사과 이렇게. 야, 요즘 보면은 간단하게 만드는 분들 과일, 음료수,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넣고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과일도 좀 들어가고 해야 좀 더 맛있지 않겠어요? 야, 음식은 정성이잖아요. 야, 그리고 여기에 간장, 뭐 진간장, 양조간장. 야, 하나. 둘. 자, 설탕 하나. 자, 요거는 식초. 자, 저는 2배 식초로 4개. 하나 둘 셋 넷. 일반 식초로 하면 8개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둘. 자, 물엿 하나 둘 셋 4개. 올리고당으로 넣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고추장 넣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야, 여기서 숙성을 시켜서 좀 오랫동안 두고 먹겠다 하는 분들은 대파 흰 부분이랑 자, 마늘을 조금 넣어서 나중에 드시면은 숙성이 되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만들어서 바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파나 마늘은 넣지 마세요. 향이 세서 바로 먹기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드실 거냐에 따라 다르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믹서기에 그냥 후다다다닥 갈아버려. 자,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넣지 말고 만드시겠지만 또 오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은 상큼하면서도 그 오이의 시원한 맛,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오이를 좋아해서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오이 좋아하는 분들은 꼭 오이 한 반 개 정도 갈아서 넣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그리고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졌으면 이제 고명으로 넣을 오이 조금 썰어서 준비해놓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묵입니다. 어묵. 야, 어묵도 한 장 넣어줄게요.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고기를 올려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맛있게 익은 김치를 올려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삶은 계란 대신 계란 지단을 부쳐서 올려줄게요. 야, 이런 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아까 썰어놨던 어묵도 살짝 볶아주고. 자, 이제 바로 이제 소면만 삶으면 되죠. 자, 이렇게 찬물로 잘 헹군 소면 넣고 맛있는 소스 부어주고. 여기에 어묵도 이렇게 계란 지단 또 올려주고. 야, 오이. 오이 빠질 수 없지. 깨. 깨를 금방 갈아가지고 고소하게. 야, 미리 넣어놓으면 향이 많이 날아가니까. 자, 참기름도 야,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미리 넣어놓으면 식초랑 참기름은 상극이라서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빔국수 다 됐습니다.
아따 맛있겠다. 자, 이렇게 비빔국수 다 됐습니다. 야,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정말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그런 비빔국수입니다. 아, 진짜 비빔국수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만들어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 오랜만이네. 이거지. 좋아 좋아. 너무 맛있다. 아, 끝내준다, 끝내줘, 진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맛을 모르실 텐데, 저는 오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 오이의 그 시원한 맛이 비빔국수에 진짜 딱 잘 어울리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금 이거 소스 만든 양으로는, 한 4번 정도? 한 4인분 정도 되겠네요, 4인분. 4, 5인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삶은 계란보다 지단으로, 계란 후라이로 먹는 게 더 좋아. 삶은 계란보다는 지단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와이프가 지금 나갔는데 이따가 이걸로 비빔국수 해주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여름에는 이거 뭐 그냥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죠 뭐. 비빔국수는 뭐 언제 먹어도 좋잖아요. 김치 넣어서 먹어도 되고 뭐 열무 넣어서 먹어도 되고. 와. 아, 면을 조금 더 삶을 걸 그랬네. 아, 아쉬워, 아쉬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비빔국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딱 만들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 맛의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셔서 올 여름은 이 비빔국수 레시피로 정착하심이 어떨지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자, 항상 제가 만드는 음식들 믿고 찾아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